여러분들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옛날 중세시대 팔짱수술하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팔짱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거꾸로 매달고 미독션이 아마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수술하는 이런 그림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이 하는 건 요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도 여러 명이 이제 수술장 들어가서 하는데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집도이 같고 요분이 퍼스트 어시스트 같고 여기가 1년차 여기가 인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가만히 보면 환자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우리 중세 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탈장을 했는데 이 당시 외과의사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힘들지만 이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는 굉장히 체격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즘과 같은 이런 그 현대 의료 외과 수술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터를 처음 사용해서, 이제 마취를 해서, 모톤이라는 그 의사가 그 발치를 했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그게 1846년도입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 거기 가보신 분, 있으시겠지만 거기 가면 이토돔이라고 그걸 기념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1846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170년 전? 이때 이제 이런 전신마취법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도입되고 이 이후에 이제 많은 발전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안티셉틱 테크닉. 그전에는 이제 수술하면서 이런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수술 컴플리케이션이 많았는데 뭘 하더라도 이제 이게 동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런 멸균벽들이 개발되면서 근대적인 이제 수술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70년 정도 이렇게 인류 우리 사람 환자들이 이런 현대적인 외과 수술 혜택을 보는 게 170년. 요즘 참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탈장 분야도, 다른 분야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근대적인 수술법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바시니, 리페어라고 있죠. 이게 1887년이니까 지금부터 130년 전인가요? 이제 이태리 의사입니다. 이태리 외과 의사가 1887년도에 처음으로 그 수술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마시라는 분이 훨씬 전에, 16년 전에, 이 미국 분인데, 마시라는 분이 다른 데에 또 수술법, 마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수술은 왠지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게 요즘도 뭐 간간히 드물게는 시험되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 대세를 이루어왔던 게 바시니입니다. 그때 이 바시니의 그 결과 수술 결과가 이제 좀 컴퓨터 리커런스가 많고 뭐 여러 가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갖고 또 그거에 대한 모디피케이션들이 많이 또 이제 시도됐고 하여튼 수십 가지 이상의 그런 방법들이 발표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요즘도 기억되고 많이 또 거론되는 것이 맥베이 리페어인데 이거는 그래도 그 근래 20세기 들어서 중반대 미국의 맥베이라는 그런 의사분이 수술법을 조금 더 심화시켰다고 할까요? 좀 더 복잡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숄다이스 리페어라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1953년 우리나라 6.25전쟁 끝날 때 이분이 저 2차 대전 때 해군 군의관으로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
당시에 수술법을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3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숄더에이스 리페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티슈 리페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조직 뭐 우리 조직 교정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런 뭐 조직 교정술 이렇게 얘기를 이름 붙여서 한 건 아닐 테고 요즘 들어서 이제 메쉬를 많이 쓰니까 거꾸로 그 당시에 수술법은 메쉬를 안 쓰니까 아, 티슈 리페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티슈 리페어라는 말을 이제 종종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수술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수술, 저 설명할 시간도 없고,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진 않고, 이 중에 일부는 이제 앞으로 조금 거론을 하겠습니다. 이 3%는 뭐 30%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광범위한 상당히 또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커버리가 텐전 프리 허니오플라스티 보다 늦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텐전이라는 말이 이제 슬쩍 나왔잖아요. 이 텐전 프리, 텐전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리페어는 텐전이 있는 수술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복벽 교정술은 이 텐전이 있는 수술법이다. 이제 이런 것, 이제 그동안 후복벽 교정술이 이제 그 컴퓨터, 리크러스가 많고 했던 거를 의사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 텐전 쪽에 이제 텐전이 문제다 뭐냐면 이렇게 당겨서 꼬매기 때문에 이게 잘 벌어지려는 힘이 가해지면서 이제 그게 다시 틀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재발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쭉 생각을 해온 것 같고 요즘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제가 이 다른 슬라이드를 제가 그냥 캡처해 온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이제 텐전 리페어라고 해서 딱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게 포스테리어 리페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이 리퍼런스 레이트라고 10 내지 30%. 프라이머리 인기는 그러니까 저 그냥 재발하지 않고 처음에 오는 사람이 10 내지 30%. 재발한 케이스는 30%. 재발해서 수술한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 이제 리커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patient comfort, discomfort 이거는 이제 통증으로 인한 겁니다. 당겨서 꼬매니까 이제 통증이 심해서 수술 후에 당시 저도 중학교 때 우리 친구가 탈장 수술을 해서 입원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일주일 입원하더라고요. 일주일. 많이 아프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슬라이드를 만든 데가 존슨 앤 존슨이라고, 이제, 뭔가 의도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메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한 교수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 저는 이 메쉬 쪽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대세가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단아처럼 이렇게, 좀 비난도 받고 그럽니다. 무식한 의사라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 좀, 물론 여기 교수님들이 그런다는 말씀은 아니고, 조금 저는 좀 현재의 트렌드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부담이 사실은 좀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 이제 후반부에 이 텐전 프리라는 개념, 이거 왜 이렇게 재발이 많아? 이거. 이 텐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텐전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의사들이 이런 고민들을 막 한 거죠. 이렇게 막 당겨지는 힘 때문에 결국은 이게 탁 끊어져갖고, 틀어져갖고, 이제 재발하고, 이제 막 당겨지니까 아프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걸 땡겨 꼬매지 말고 방법이 없을까? 이 사이에다 뭐를 갖다 이렇게 끼워놓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땡겨서 꼬매갖고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prosthetic mesh를 이제 사용하게 됐다는 이제 그 출발점입니다. 이 prosthetic mesh는 결국 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텐전만 없애면은
이 허니아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과거의 포스테리어 올림피아가 갖고 있었던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고 이제 기대를 갖고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당겨서 꼬매는 대신에 여기다 그냥 중간에다 메쉬를 이렇게 갖다 덮어서 이렇게 막아주면 될 거 아니냐. 여기 틈으로 나오니까 그 틈에다 이렇게 질긴 막을 갖다 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리텐슈타인이죠.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200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허니아 센터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2000년도 초반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허니아만을 이렇게 내가 집중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허니아만 합니다. 이런 병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허니아 환자들은 그냥 뭐 자기 가까운 병원에 가고 대학병원에 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던 시대인데 제가 그 당시에 프록톨로지만 하던 시대인데, 야, 이거 프록톨로지만 갖고 앞으로 이 전망이 어떨까 이제 생각하다가 야, 허니아 쪽에 좀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인공막 수술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이제 허니아 센터라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 내세웠던 게 무장력 인공막 팔짱 수술. 요즘도 그런 용어도 가끔 쓰는 데 있어요. 무장력 이게 이제 강조한 거죠. 생각보다 시간이 꽤 가네요. 이제 메쉬 서저리의 이제 타임라인, 이제 흐름을 보면은 사실은 1940년대에 벌써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요즘 같은 재질은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하는 리텐슈타인이 1987년도, 제가 여기 전문이 있다는 해에 리텐슈타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전드 때 이런 수술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라파로스코픽 메쉬 리페어는 1989년도에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0%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 10%가 메쉬 오퍼레이션을 했고 2017년 급기야는 이제 골드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메쉬 오퍼레이션이. 그리고 90% 이상 메쉬를 쓰고 있고 유럽에서도 어느 페이퍼를 보니까 아예 티슈 리페어는 해서는 안 될 수술처럼 이렇게 아예 그 페이퍼 같은데 그렇게 기술들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2001년도에 허니아 센터 하면서 메쉬를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들이 근데 어떻게 그 당시 홈페이지별로 쓸 때가 좀 많이 활성화 안 됐을 때인데도 홈페이지에다 이제 사실 그걸 해놨는데 환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그 당시에도 그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막 이 메쉬 오퍼레이션을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뒤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막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리텐슈타인, 텐전 프리. 이렇게 앞에 딱 붙어 있잖아요. 텐전 프리. 이게 이제 1987년도에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사실은 리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1987년도 첫 수술한 게 아니고 이분이 1960년대부터 이제 개인 로컬에서 이제 메쉬를 본인을 쭉 써왔던 거예요. 써오다가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87년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좀 또 한 7년 정도 뒤에 발표한 걸 보면 4천 케이스를 했는데 리커런스가 4 케이스밖에 없어요. 0.1%. 컴플리케이션도 거의 뭐 크로닉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만성 통증도 0.025% 이건 뭐 없다는 제가 이제 이렇게 허니아 수술도 해보고 하니까 1% 뭐 컴플리케이션 이거는 0%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거의 1%가 아닌가 최선을 다한 게. 하나님께서는 뭐 한 0%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시점 이건 참으로 경이로운 시점인데 이게 정말 과연 그럴까 퀘션 마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메시저 텐전 프리라는 개념이 이제 그 도입이 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입된 게 프리 페이터널 컨셉. 이건 뭐냐면은 이제 메쉬는 좋다. 메쉬를 쓰니까 참 텐전 프리하고 좋은데 이렇게 앞에 될 것이냐 메쉬를 뒤에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댐에 이렇게 구멍이 나면은 그 보수할 때 여러분들 댐 바깥에다 보수하는 게 튼튼하겠어요? 안에서 보수하는 게 튼튼하겠어요? 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안쪽이 하는 게 개념상 더 튼튼하고 좋다. 이게 바로 라파로스코픽 SUV피하잖아요. 이건 리히텐슈타인이고. 그래서 결국은 라파로스코픽 리페어가 더 좋다. 이런 데 하면서 이제 라파로스코픽 리페어가 확 늘어나서 지금 거의 뭐 50% 이상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뱃속에서 우리 자기 뱃속을 들여다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서해부고 여기 렉토스 머슬 여기 있고 여기가 라테랄 쌓이는데 여기 인귀널 리가멘트 있고 여기가 이제 햇셀바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여기 다이렉트 하냐 생기는데 여기가 딥 인귀널링이라고 해서 인다이렉트 하냐 여기는 페모랄 캐널 페모랄 하냐 생기는 데죠. 메쉬는 이 세 군데를 동시에 다 덮어줄 수 있다는 거죠. 리히텐슈타인은 뭐 기껏해야 이렇게 덮어주고 뭐 이렇게 덮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하트는 잘 못하지만 뭐라 그러죠? 1타 3매 한 번에 이 세 개 다 예방까지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라프로스코픽 리페어 좋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제 사실 라프로스코픽 서저리가 시작된 게 1987년이더라고 또 아쉽게 제가 전문의 따고 나서 시작이 되어서 저는 참 그런 것도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세대에 살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도 한참 오래전에 나온 이제 그 메타 아날리시스 하는 그 쪽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라파로스코피하고 이제 리히텐슈타인 그러니까 안이냐 밖이냐 이걸 이제 여기 뭐 근데 여기 보면은 라파가 리크로스가 좀 더 높아요. 이것도 좀 높죠 숫자로. 이것도 그렇고 근데 라파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더 높아요. 물론 여기 보면은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경향성은 보면은 라파 쪽이 조금 더 리크로스가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물론 이제 과거고, 최근에는 뭐 더 개선됐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의사들은 외과에서는 또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페이퍼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2017년도 이게 아마 독일인가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이제 쭉 그 유럽의 그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페이퍼들을 리뷰를 했어요. 리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한번 해석을 좀 해볼까요? 시간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인귀널 관여 리페 서저리에서 그 모든 그 발전 이게 왜 생겼냐면 메쉬가 발전하고 라파로스 엔도스코픽 오퍼러티브 테크닉이 발전함으로써 생긴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로 되어 있죠. 또 프로포셔널 리크런트 인귀널 관여 재발성 서해부 탈장의 비율이 is still from 10-12% to 13% 12-13% 그러니까 수술하는 모든 환자를 이렇게 해서 통계를 잡아봤더니 그 중에 12-13%는 리커한 케이스를 수술한 거더라. 이게 정확한 리커런스 레이트를 반영한 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뭐 1%, 2%, 3% 이때하고는 전혀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텐전 프리로 하고 프리페리토니얼 뭐 컨셉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리히텐슈타인을 한다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리크런스 레이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뜻이죠. 여기.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뭔지 뭐 보신 분도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메쉬입니다. 메쉬. 메쉬가 왜 빨갛게 됐느냐 몸속에서 꺼낸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도 한 50 명 이상한테 이제 이런 수술을 해주는데 이 페인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면서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제거를 해드린 케이스들이고 요거는 색깔이 다르죠? 이건 인피엑션 때문에
네, 앞서서 계속 퍼스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FDA에서 발표한 거에 의해서도 메쉬의 complication, 뭐, pain, 아주, 예, infection, 뭐, 이런, 또, 이제 bowel perforation, 피스툴라 생긴, 이런 얘기들을 이제, FDA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는 또 이런 수백 건 이상의 이런 adverse event 레포트들이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다. 이거 뭐 언제 100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냥 일부 어떤 저 안티 메시 의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NH 저 미국 BBC에서 한 이 저 2017년 6월 26일에 나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허니아 메쉬 리페어가 환자한테 크로닉 페인을 줄 수 있다는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로우스, 이게 소송, 이제 소송이 이제 막 뭐 수백, 수천 건의 소송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는 이 저 TV에 이렇게 의료 광고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이제 변호사들이,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허니아 메쉬 리페어하고 뭐 컴플리케이션 있는 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런 이제 변호사들의 그 광고가 뭐 수시로 나온답니다. 미국 분이 저한테 수술받으러 와서 플로리다에서 온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거는 이게 어디냐면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그러니까 저희 서울 우리 기쁨병원에서 분당 서울대병원 오는 그 정도 거리에 고속도로 시카고 주변 고속도로에 이런 뭐 보시면 알죠. 허니아메 세틀먼트 이제 이렇게 소송해주겠다는 거죠. 해결해주겠다는 거죠. 이런 입간판이 무려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섯 개가 있답니다. 이건 제가 뭐 이렇게 저 정보원을 다 파송해서 이게 한 게 아니고, 시카고에 사는 교민이 물어봤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제 메쉬 안 하는 수술 병원 있나요? 찾아와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자기 시카고 사는데 고속도로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게 무려 여섯 개나 있다는 거야. 16마일 거리에 여섯 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 수술하고 돌아가시면 사진 한 장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다 보내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거 이제 메쉬 좋다고 해서 썼는데 생각보다 리커도 여전히 많은 것 같고, 이거 컴플리케이션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계속 고할 것이냐.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메쉬 자체에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라이트, 웨이트, 뭐, 울트라 라이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또 재질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좀 컴플리케이션 좀 줄여보고, 뭐, 이렇게 좀 해보자. 이제 현재 바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물론 이것도 이쪽으로 또 이제 해결의 길이 이제 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저는 뭐,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메쉬 안 되겠다 써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저도 사실 이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옛날에 포스테리어 리페어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쉬에서 컴플리케이션 생기면 어떤 분들은 이거 제거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특히 라파로로 집어넣으면은 미국에서는 그 제거를 하더라고 또 라파 해갖고. 근데 국내에서는 뭐 하는 데가 없는 걸 알고 있고 해결이 안 돼갖고 환자가 상당히 고통받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메쉬 놓고도 여전히 이제 리커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수술이 되게 힘들어요. 막 메쉬가 중간에 막 껴있기 때문에 도저히 뭐. 그래서 차라리 옛날 포스테리어 리페어한 케이스들 리커해서 오는 분 보면 깨끗해요. 수술하기 좋아. 쉽게 이제 다시 한번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옛날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는 이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생깁니다. 예, 저도 옛날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이거 또 그렇잖아. 찜찜하잖아. 뭔가 그 문제가 있어서 집을 나왔는데,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다시 집 들어가기가 그렇잖아요. 예? 옛날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럼 뭔가 좀 조금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겠냐, 이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제가 혼자 차 타면서 중얼중얼 했을 때는 한 10분에 끝났는데. 예. 과거에 이 포스테리어 리페어의 그 원인이, 하이 리크런스 원인이 텐전 때문이었냐, 과연 텐전 때문이었느냐. 저는 이 물음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잘 보면은, 여기 다시 뱃속에서 본 겁니다. 이제 헷갈리게 이건 또 왼쪽 사진이라서 죄송한데, 아, 이거 아닙니다. 이건 밖에서, 우리 밖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오른쪽이에요. 포스테리어 월이라는 게 결국은, 포스테리어 월 리페어 할 때 포스테리어 월은 결국은 이 헤셀바하 트라이앵글, 여기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헤셀바하 트라이앵글에서 생기는 탈장이 뭐죠? 여기서 다시, 이건 뱃속으로 다시 왔어요. 여기가 헤셀바하 트라이앵글. 여기 생기는 건 다이렉트예요. 인다이렉트는 일로 생깁니다, 일로. 헤셀바하 트라이앵글 관계없어요. 딥 인귀널리. 페미럴 허니아는 이제 물론 여기 생기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바신이를 한번 보자, 이거죠. 바신 리페어를 보면은 여기 그림이 이런 두 종류 그림을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이거 다 저 구글 들어와서 한 거예요. 이거 뭐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테리어 여기 저 헤셀바 트라이앵글 여기 스포마틱 코드 있잖아요. 여기 밑에를. 아주 촘촘히 꾸며졌어요. 옛날에 이렇게 인터럽트 해갖고, 저 레전드 때 이거 하느냐 하죠. 애먹었습니다. 옆에서. 저 타이해드리느냐고.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거 뭐가 다르냐. 똑같은데, 잘 보시면, 여기 뭐예요, 이게. Inferior epigastric vessel입니다. 요걸 경계로 해서 요 밑에다 헤셀바 트라이앵글이고, 요 위에 딥 인귀널 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여기 보면은 슈처 라인이 이 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분은 이제 여기 딥 인귀널 링에 어떤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의도를 갖고 한 거고, 요거는 이게 크레마스터 머슬 아닙니까? 이게 크레마스터 머슬의 여기 밑에만 요까지만 꾸몄잖아요. 이거는 이 위를 안 꾸민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죠? 물론 우리 레지던트 때 교수님들이 요 위에 바짝 해서 요걸 조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거 왜 조여줘야 되나 잘 뭐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하여튼 조여줘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조여줬는데 어쨌든 그 개념이 이제 여기 이 부분도 좀 뭔가 좀 해결을 하자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숄더이스 리페어라고 그래서 이건 또 좀 복잡합니다. 이것도 여전히 포스테리어 리페어 이쪽을 주로 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림을 저도 처음에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이거 숄더이스니 바신이 이건 다 저 다이렉트 허니어 리페어하는 수술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인디렉트를 한다고 그랬을까 하고 이제 했는데 요즘 들어서 좀 그렇게 비난한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여기 베스 인프라 에피게스틱 베스 있고 요 위까지 째갖고 거기까지 다 꾸며줘요. 거기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숄더이스가 과거에 뭐 저 포스테리어 리페어 뭐 20% 10% 리크런스 할 때 이 사람은 자기네는 1% 미만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타 병원에서 수술해보면 재현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높던데, 뭐 저기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차이는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사실 근데 요즘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숄더이스 리페어이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끔찍하게 많이 재고 해요. 그래서 야, 암만 좋지만 난 저거 못하겠다. 정말 외과 의사인 제가 봐도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상처를 막 10cm 이상 쫙쫙 재가면서 이제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시니 리페어가 야 이게 재발이 많다고 아까 3 내지 30%라고 그랬는데, 요 3%는 요까지 꾸며준 게 3%고, 30%는 요, 안 꾸며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데 이제, 다이렉트일 때는 여기만 꾸며줘도 돼요. 다이렉트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 꾸며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다이렉트 문제인 거예요. 인다이렉트 일로 나왔는데 여기만 살짝 꼬매주고 해결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미커를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오리지널 가시처럼 이렇게 다 해주면은 뭐 인디렉트든 다이렉트든 상관없죠. 뭐 그냥 아, 나는 저 칼 하나 갖고 다 하니까 난 칼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인디렉트인데 왜 여기를 이렇게 째갖고 뭐 이렇게 또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요즘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 얘기하는 또 시대에 아, 인디렉트는 여기만 하면 되는데 응? 왜 이걸 다 째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인디렉트, 다이렉트 이제 수술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1871년도 가장 먼저 바시니보다 16년 전에 발표한 이 마쉬라는 분이 수술법이 바로 그거예요. 또 왜? 딥 인기널 링만 이렇게 막아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개념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신이 갖고 쫙 쬐갖고 쭉 하면 다 되는데 뭘. 그런데 그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이게 퇴락하잖아, 퇴락. 수술법도 한 단계, 두 단계 거치다 보니까 처음에 그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밑에만 이렇게 열심히 꼬매고. 그러니까 인다이렉트는 저 위에서 생겼는데 수술은 아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만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는 여기만 해결해주고 다이렉트일 때는 여기만 해결해주고.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쭉 수술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쭉 재고 할 때는 뭐 대충 한두 번 꺼내면 됐는데 여기만 하려니까 또 열심히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열심히 해주는 과정에서 여기에 또 제니토 페모랄 러브 같은 게 저 스포마틱 코드와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 바스도 여기 지나가고 이제 테스티큘러 아테리 뭐 이런 것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수술이 또 세밀하게 잘 하려면 또 상당히 힘들어요. 잘 컴플리케이션은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제 수술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저렇게 하면 나을까 뭐 하면서 계속해서 아직도 이제 완전히 이제 셋업은 안 됐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제 방법이 좀 이렇게 이스테빌리시 되면은 좀 이렇게 좀 제 방법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해서 좀 공유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도 이 아랫부분에 이제 하던 방법을 제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 게 지금 한 6천 케이스 이상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좀 하여튼 한 달이 멀다고 수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고 간호사들 따라하기 하기 힘든데 그래서 계속 개선해 나와서 이제 세팅이 되면은 이제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ly.